오, 이거 언제 한글 패치됐지? 매일 한 개씩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향로. 움직이고 있을 때 15분 동안 야생 포켓몬을 끌어당긴다. 말도 안 되는 포획률을 조금 개선해줄 게 틀림없어. 나이언티가 믿고 있을게. 아니, 상어가 튀어나와버려. 뭔가가 바뀌긴 했다. 오, 이거 뭐야? 야, 잠깐만, 얘 희귀한 거 아니야? 우와, 야, 아말도 얘 처음 봐. 벌써 뭐 눈이 근데 왜 이렇게 옆에 달렸지? 말도야, 너 좋은 애 맞아? 오야, 포스는 대박이야. 깜짝이야, 가라르 프리전지 알았잖아. 춤추세야. 잠깐만, 얘는 뭐지? 만복치? 개복치도 아니고 만복치도 있어? 떴다. 와, 4시간 만에 드디어 떴구나.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전설 레이드 한다는 마인드로 던지면 돼. 가시안이 뜨기 전에 한 마리는 잡을 수 있을 거야. 지금이니! 아! 한 번? 두 번? 제발. 오, 나왔어. 아니, 왜 이렇게 늦게 나오나 했더니 연속으로 나오는 거였어, 꿈에. 제발 CP만 낮으면 돼.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아, 이럴 줄 알았다. 도대체 얼마나? 마지막 제발. 네. 아, 오늘 하루도 불태웠다. 오,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은데? 아, 역시 운전병 하나는 있어야 돼. 운전병, 출발할 준비 됐지? 뭐야, 얘 어디 갔어? 아니, 내가 잘 달릴 수 있게 튜닝까지 해줬는데 어디로 사라진 거야? 아니, 운행 준비 안 하고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운전병? 이번 주는 장마철인데요. 안 돼, 어제부터 계속 비만 내리잖아. 잠깐만, 근데 야생에 벌레들이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했다. 벌써 시작된 거야? 벌레 타입 캐치 챌린지? 컬렉션도 생겼어. 여기에는 핫쌈이 요번에 또 새로 나온 거라서 이게 반반 나눠져 있어. 여기도 죄다 벌레들 뿐이야. 벌레 강철에 벌레 강철. 이번엔 불이다. 포고풀이 열리라는 동안, 오, 잠깐만, 사파리존 고양시? 삿포로, 시애틀, 설마 이런 거를 이제 한국에서도 하는 거야? 피날레도 있어? 아, 스카이폼이랑 못 잡은 거 이거를? 요번 달에 또 하는구나. 내 치킨값은 그래도 환불 못 받는 거지? 벌레 타입 포켓몬. 아, 턱지충 얘가 새로 나오는구나. 내가 독침봉지에 위협받는 거 아냐? 아, 새로운 안농에. 오, 이거 뭐야? 잠깐만, 이미지가 움직이는데. 오, 저 뭐야, 고퀄됐어. 아, 근데 비가 와서 추가 포켓몬 데뷔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이게 불타입 환상이 뭐가 있었지 않나? 아, 승리 포켓몬. 그래, 얘다. 에스퍼기는 한데 얘가 그래도 강력한 불기술이 하나 있지 않나? 네 번째 거를 깨면은 바로 비크틴이었어? 비크틴이야, 여깄니? 오, 야생의 비크틴이. 메가쌈이랑 게노세크트 나왔어. 너가 도와줘야 돼. 너의 그 V자로 뭐야, 이거 왜 안 되지? 됐다, 그레이트. 전용기 데미지 180 맞지? 그 불 한 방이면은 오늘 티어 5, 티어 4 레이드 휩쓸 수 있어. 근데 왜 이렇게 안 맞는 거지? 잠깐만, 뮤때보다 더 안 맞는데? 오, 그래, 그거야. 오, 전용기서 나한테 쓰지 마. 아르세우스 아니야, 알았지? 거리 조절이 안 돼, 이거 뭐야. 어땠다. 야, 뭐야, 전용기를 몬스터볼한테 쓰면 안 되지. 잡혀라. 됐어. 한 번, 두 번, 세 번. 잡았다. 잠깐만, 근데 환상은 교환이 되지 않아. 능력치가 잘 떠야 된다는 말이지. 아, 비크티니의 무한 에너지? 벌레를 녹여서 이제 못 잡게 되는 건 아니겠지? 아, 30종류 이거 어떡하냐? 얘가 불로 통일이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염동력에 그냥 빠른 걸로 해놓고. 전용기 떴어, 대박. 커트라인에만 일단 맞춘 다음에 리그를 하기 전에 루어 모듈. 오, 뭐야, 나오자마자 사라지는 거 뭐야. 오, 나온다. 마디네. 잠깐만, 근데 이게 고플러스를 킬 때 항상 하나씩은 안 잡던데. 왜 꼭 한 마리는 안 잡는 거지? 아, 레인이도 벌레 타입이 돼? 이것도 벌레가 나온다던데. 야, 뭐야, 웅덩이 생겼어. 잠깐만, 일단 슈퍼리그에 한번 투입해야 되겠어. 이로치 성원숭? 오케이, 일단 상성 시작 좋아. 등급의 차이가 느껴지는가? 상성이 내가 훨씬 더 유리할걸? 자, 파도타기 할게. 하케인 척 하면서 파도타기 써버리기. 레지스텔 강철 딱 걸렸어? 그러고 보니까 라고나는 거 이거 그다에서도 있었는데. 지금이다. 바로 바꿔버린 다음에 제너레이터 간다. 라곤 걸리지 말고 한 방에 그냥 눈을 태워버리는 거야. V제너레이터! 근데 방어 너무 많이 떨어졌어. 넌 환상이 할 수 있어! 저 귀여운 철덩어리한테 지면 안 돼! 소실에서처럼 멋지게. 오, 1인분 괜찮은데? 티니야, 취할카야, 뭐야 이거? 귀여워, 벌레가 왜 이렇게 많아? 아싸, 사탕 20개 꽁으로 받고
벌레들을 녹여버리는 거야. 가자. 똑같은 에스퍼에다가 제너레이터만 딱 불로 찌를 수 있게 때문에. 오 잠깐만, V자가 이게 레이드에서 쓰니까 뭔가 더 선명하게 나와. 역시 환상은 환상이구만. 이번에도 뉴질랜드겠지? 오 일본인데? 아 저번에 이로치 얘 못 잡았었는데. 이로치 아니 백노치 한번 도전해보면 되겠지? 야 전부 다 리자봉이야. 불쌍해. 2.56배로 여기저기서 불태워버리고 있어. 아 잠깐만 안되겠다. 요럴때는 같은 5세대 환상 누가 최강인지 한번 붙어보자기. V제너레이터 버프가 들어간 상태로 쓰면은? 어, 잠깐만 저거 지금 내가 쓴거 맞아? V제너레이터? 아 아니구나. 역시 메자몽 데미지는 따라갈 수가 없긴 해. 잠깐만 뭐야, 갸라도스가 왜 나와? 비행인가? 소멸해버렸다. 비크티니 쓰고 최고 찍어버렸어. 역시 환상의 600이구만. 야, 뭐야 왜 안 잡혀? 오 잡았다. 이제 슬슬 풀리는 것 같은데? 오 엄청 많아. 오 야 핫삼 원래 이렇게 생긴 거 맞아? 사람 같은데 뭔가? 오 야, 로봇 같아. 멋있어서 넌 무조건 잡아야 되겠다. 거기다가 이게 집게도 뭔가 더 날카로워진 데다가 왜 이렇게 벌레가 아니라 사람 느낌이냐? 잠깐만 근데 너무 빨리 녹는 거 아니야? 37초 컷. 오 야, 뭐야 너 집게 약하잖아. 귀여운데? 와 이게 얼마만의 핫삼이야. 솔플 한번 해봐도 되겠는데? 아직 미완성이긴 하지만 오계정이 간다. 순수 기노스 부대원의 실력만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손이 부족해. 잠깐만 메가 핫삼이랑 게노세커트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 일단 3개 계정을 컨트롤하고 있다. 과연 잡아낼 수 있을 것인가? 오야 쭉쭉 깎이는데? 오 잠깐만 기노스 부대 5명으로 이제 4티어까지는 잡을 수 있겠는데? 아 역시 그 녀석을 좀 쓰기는 써야겠다. 6계정을 한 번에 누를 수가 없어. 잠깐만 5성 레이드 공방 수준의 속도로 메가 핫삼을 잡아버렸습니다. 아 이로치는 역시 힘든 건가? 오 이거 언제 다 깨졌지? 첫 번째 챌린지 보상에 오야 독침붕. 잠깐만 핫삼 나와서 이제 너 뿌리는 거야? 두 번째 거는 잠깐만 캐치는 다 깨가는데 컬렉션을 한참 남았어. 오 껍질문. 오 요 두 번째 거는 오 턱지충이. 오 얘 새로 나왔다. 약간 뿌사이저 종류 같기는 한데 뭔가 귀여워. 저거 이거 뭐야? 아 요거 피날레. 블루야 이쪽 세상은 처음이지? 내가 선물 하나 해줄게. 오 잠깐만 이거 약간 다르게 생겼어. 오 다 깨졌다. 오 아 아직 부족한데. 두 번째 보상엔 오 뿌사이저. 오 전지충이 집게랑은 급이 달라. 오 다 됐어. 캣터피. 야 뭐야 애벌레가 종류별로 다 나와. 대망의 캐치 챌린지 최종 벌레는 오 스라크. 오 진화만 시키면 되네. 자 개무소가. 아 요게 랜덤 진화인데 오 야, 눈빛이 심상치 않아. 턱지충이를 진화하면은 오 네모 됐어. 아 입이 가운데 달렸구나 얘는. 어 아 여기서 한 번 더 진화가 되는구나. 자 마그네틱을 하나 설치해 놓고 오 오 뾰족해졌어. 야, 눈빛 뭐야 투구뿐온. 잠깐만 입이 요렇게 좀 비슷하게 생긴 수중생물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야, 물리면 끝이야. 귀뚤뚜기를 또 진화하면은 이거마 가자. 다 됐다. 곤충 채집 소년 포즈. 이거 아이템 하나 그냥 공짠가 본데? 나만 풀었구만. 많이 잡긴 했지. 핫삼아 수고했다. 이제는 메가로 가는 거야. 오 멋지구만. 오 야 포스 대박인데? 뭐야 너 머리 왜 이렇게 많이 길었어. 내가 좀 정리해줄게. 시저크로스. 이게 연속 자르기 자체가 평타가 엄청 빠르다. 아 손님 머리 깎는데 좀 가만히 있으셔야죠. 왜 자꾸 움직여. 다 잘라버려. 대머리 되는 거 아냐? 와 결국엔 하나 떴다. 진짜 괴물같이 안 나오는구만. 오야 색깔 대박이야. 교환으로 바꾸기에는 능력치가 너무 아깝단 말이지. 574 기노스 일단 정의 포벤저스 후보에 올려놓도록 하지. 매진을 하게 되면은 오 색깔 완전 바뀐다. 이로치가 대박이구만. 어 근데 게노세크트는 왜 이로치가 안 풀렸지? 아직 더 잡아야 되나? 오! 야, 뭐야 예전에 잡은 게 제일 좋잖아. 아 근데 카세트가 다르다. 예전 게 전기 카세트였다면은 아 이게 얼음이구나. 카세트가 다를 때마다 다 새로 잡아야 돼 이거. 일단 얼음 100부터 시작하면 되겠지? 오야 떴어 파이어.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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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와 파이어 떴다.
CP 아 45초. 이 녀석을 드디어 만나는구나. 오, 야, 날개 포스 장난 아니야.